안녕하세요. 런런런 채널의 태거입니다. 오늘은 숙제를 하는 수요일입니다. 12주 마지막이고요. 거리주 90분에서 120분을 할 예정이에요. 아마 좀 힘들 수 있으니까 90분을 할 거고, 서울숲 나가서 한강에서 잠실대교로 왔다 갔다 하는 코스로 계속 반복해서 시간줄에서 치아올 예정입니다. 조깅이고요. 그렇게 빠르지 않은 페이스를 뛸 거고, 오늘은 산소통을 늘리고 훈련에서는 산소질을 높이는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심적으로는 조금 확실히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대회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떤 페이스로 출발을 할 것인가, 나중에 빌드업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항상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주 100m. 와, 120m였어. 좀 쉬었다가 갔어. 다시 100m. 뛰면서 코치님이랑 중간중간에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40km LSD를 한 다음에 30km를 중간에 한번 더 뛰니까 이게 의욕이 좀 떨어졌다, 뭔가 자신감이 확 붙었다가 야간에 뛰어서 그런지 조금 약간 다운됐다, 그때만큼 기량이 안 나오니까 뭔가 한번 올려놓고서 그 텐션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30을 하고 나서 뭐 여러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좀 텐션이 떨어진 게 아니냐. LSD 40을 했으면 바로 이제 풀마라토로 연결해서 갔어야 되는데 스케줄이 엉킨 듯한 느낌처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거를 느꼈고, 산소통을 늘리는 그런 훈련을 계속했으면 질을 높이는 인터벌이라든지 빌드업을 계속했었어야 되는데, 같이 좀 뛰고 싶고 크루원들이랑 뛰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욕심 아닌 욕심을 좀 부렸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치님이랑 얘기를 해서 지금 60분 정도만 하고 질주가 있거든요. 100m 3세트를 하는 건데 저는 2세트만 했습니다. 12주고 그 다음 주 이제 동아마라톤인데, 부상의 위험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스케줄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 이제 불안 요소가 작용을 하지만 뭐 사람마다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계속 텐션을 조금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30이 목표지만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초반 페이스에서 4분 50초를 뛰다가 5분 30초까지 내려가서 걷게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또다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초반에는 욕심 안 부리고 빌드업 하는 거, 아직까지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계획을 짜는 게 어떨까 해서 계속 욕심을 내려놓자,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다, 너무 부리지 말자, 그러나 당일 컨디션은 또 봐야 된다고 코치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생각해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시행착오 조금 줄이셔가지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한 주밖에 남지 않아서 사이팅하게 뭔가 변화는 없으니까 자기 조절 잘 해서 마지막 대회 일정에 잘 맞춰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뭐 다른 마라톤 대회도 있지만 동아 마라톤이 모든 이 채널 보시는 분들 기록의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자신이 원하시는 목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망의 12주차 훈련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와서 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훈련이니만큼 고강도의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예정이에요. 1만 미터, 그러니까 1km를 7세트를 할 거고, 총 그러니까 7km를 뛰는 거겠죠. 200m씩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고강도의 빠른 인터벌을 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4분대에서 4분 10초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달려본 적 없던 속도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뛰어볼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는 많이 채웠으니까 우리가 가는 운동이나 저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계속 조깅이나 가벼운 것들은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12주 마지막으로 제가 굿러넌 언클럽에서 훈련을 해왔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을 한번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종의 출사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계속 훈련을 잘 못해가지고 사실 훈련에 다 임하지 못해서 지금은 그냥 완주만 잘 하자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훈련을 왔고요. 오늘도 아마 훈련을 못할 것 같아서 제대로 조깅 좀 하고 시간 채우고 열심히 달려보는 거예요. 그래도 완주. 그래도 완주. 완주는 무조건 해야죠. 네. 파이팅. 완주. 파이팅. 3개월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처음 나가는 풀 코스여서 기대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잘 하도록 더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저 풀코스인데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고 사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한데 거의 완주를 못 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굿러너 런클럽 12주차 이렇게 마지막인데 오늘 코치님들한테 제가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슬프고요. 슬프기보다는 뭐 어쨌든 이제 다음 주가 시합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솔직히 저도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마무리까지 정말 잘 뛰고 나서까지가 이제 마무리인 거니까 잘 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2주 동안 진짜 저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래가지고 기쁘고 좋은 경험 또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2주 동안 많은 분들이랑 이제 훈련도 했고 또 제가 러닝 코치를 많이 하긴 했지만 뭔가 굿러너는 조금 더 그 시너지도 효과가 더 크거든요. 마시는 분들끼리도 더 계시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몇 킬로 지금 하셔서 뭐 그런 것도 좀 분위기도 너무 좋고 다들 너무 잘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이 12주는 끝났지만 또 다시 10kg 클럽도 다시 진행할 예정이어가지고 이 분들이 다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뿌듯하면 다들 열심히 하셔서 정말 잘 뛰실 것 같아서 걱정은 없지만 왜냐면 이 시합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뛰고 부상 없이 연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뷰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프로그램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런런런도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런클럽 하면서 활치기를 할 줄 알게 됐고요. 달리기를 오래 하는 좋은 방법들을 엄청 많이 배웠는데 머리로 아는 거랑 몸이 따라하는 건 달라서 약간 살이 났고요. 되게 열심히 하셨던 건 저도 봤거든요. 맞아요. 엄청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안 하다가 하니까 약간 무리가 왔고 하지만 이번에 동마는 최선을 다해서 해볼 거고 아프면 꼭 DNF 하기 혼자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기. 맞아요. 하반기 또 있으니까요. 맞아요. 계속 달릴 수 있으니까. 화이팅! 화이팅!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열심히 한 만큼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행은 바라지 않고 열심히 밀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제 결혼 때문에 좀 바쁘셔가지고 네. 네. 마음이 꺾여서 네. 좀 쉬었습니다. 그래도 가고 동마 나가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다 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결혼도 축하하고 화이팅! 동마도 완주! 화이팅! 화이팅! 저희가 12주 프로그램을 짜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쉬운 운동이 없었어요. 그래도 동마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달려주셔서 그만큼 좋은 효과를 얻었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이 하게 되면 많이 어려워요. 혼자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점이 빨리 오기도 하고 포기할 수 있는 단계가 빨리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 러너분들은 다 같이 하면서 이 응집력도 되게 좋았고 다 같이 아자아자 파이팅이 너무 좋아서 다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라톤을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이런 성취감과 개운함이 있기 때문에 너무 도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러너분들이 뛰는 건 좋은데 안 다치고 무사히 완주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의할 점은 오페이스. 자신감은 가지되 처음에 너무 높은 오페이스는 분노입니다. 처음에 의문을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내 페이스를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나의 페이스 맞는 분을 같이 따라가는 게 좋을 거예요. 잡아서 얘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서로 힘도 얻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팁이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되게 자신감이 많이 붙었거든요. 네. 코치님이 얘기해 주신 덕분에 그래서 진짜 좋은 기록으로 저한테 그냥 스스로 즐겁게 뛸 수 있는 네, 대회를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12주가 저는 되게 길 줄 알았는데 너무 금방 가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왔어요? 네 항상
다음번 마라톤을 다시 계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싱글을 목표로 했었는데 맞춰가지고 320 목표로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굿러너 런클럽을 통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체중도 많이 감량을 했고 거리주와 속도조를 통해서 멀리 갈 수 있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동마는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 훈련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거든요. 원하는 기록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오늘 훈련 페이스입니다. 화이팅! 네. 오늘 훈련을 마쳤습니다. 와, 마지막에 제가 그 인터벌 트레이닝을 스스로 너무 잘해가지고 만족도가 일단은 좋습니다. 새로운 카본 레이싱화인 오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3를 뛰고 처음 신었는데 와, 너무 이게 잘 나가네요. 그래서 오늘 만족도도 높고 제가 3분 50 페이스까지 이상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자만하지 말자. 일단 페이스가 그 정도에서도 한번 가봤다, 찍어봤다 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과로 또 보여지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자신감은 갖되 좀 오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훈련은 잘 했고요. 이제 마지막을 정리를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다치지 않고 중간중간에 조깅이나 간단한 운동도 하고 질주 같은 거 연습 간혹 해보라고 하시니까 그거 맞춰서 해보고 여러분도 저도 이제 다 지나왔으니까 준비 잘 하시고 열심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훈련했으니까 많이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동아 마라톤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런런런 채널의 태고였고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